지난 9년 동안 우리는 매년 희생자들을 깁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다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여러 해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 무엇보다도 의회를 대표해서 함께 동행하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전히 도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제시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두 사례만 봐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실정으로 시장님께서 4조 3천 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크게 김동연 지사님, 인태의 교육방송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과 저항하는 가족에게 그만두라고 호통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청의 내용은 위조, 난조됐다. 이번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그만 거만하게 대하면서 유독 미국과 일본에게만 윤석열 정부는 연일 비상식적인 말과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과 명분 없는 폐쇄 조치 근로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시설 바로 앞 350m 거리에 갔습니다. 이후 5월 17일 당초 건축물의 사용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시금을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육, 권위훈련, 의료 등 시각 없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특수학교 학부 전담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금주택이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70.6%를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해 생각합니다. 의회 내 공감대 형성은 향후 원활한 정책 추진에도 유기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회는 공동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회의 정상회의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 일안은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제368회 경기도의 임시회 폐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